이곳 마스야마시역에 보짱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에히메의 유명한 이마바리 수건을 타고 도고 온천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열차의 방향 전환을 하네요. 그럼 열차를 타고 도고 온천으로 가볼까요? 보창열차의 보창은 일본이 자랑하는 문호 나스메소오세키가 마스야마에서 교사 생활을 했을 때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의 제목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열차를 재현하였기에 보창열차라고 불립니다. 도고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정면에 가라쿠리 시계탑이 보이네요. 이제 슬슬 시계탑이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가라쿠리 시계탑은 도고온천 본관 건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옆에는 조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조교를 하면서 가라쿠리 시계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점가를 산책하면서 온천에 가볼까요? 이곳 화가자 가게는 명물인 타르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롤케이크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유자 파당금이 들어있는 맛있는 화과자입니다. 아스카노유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도고 온천 별관으로 아스카 시대의 건축 양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욕장의 벽은 프로젝션 매핑으로 풍경이 바뀌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노천탕도 있습니다. 온천의 온도는 어떤가요? 자, 그럼 목욕 후에는 2층의 휴게 공간에서 쉬어볼까요? 휴게 공간에서는 차와 화가자가 제공되어 여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특별 욕실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고온천 본관입니다. 도고온천을 대표하는 온천시설로 1894년에 목조 3층 건물로 개조되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1994년에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공중목욕탕으로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봐주세요. 동그란 마크가 보이시나요? 예전엔 이곳에서 온천의 원천이 나왔었습니다. 앞에 벽에 걸려있는 나무판에는 보짱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호 나스메소오세키도 이곳에서 수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밖이 벌써 어두워졌네요. 도고온천 여행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여유롭게 보냈네요.